지금부터 동국대학교 APP과정 제24기 1박 2일 수업샵을 시작하겠습니다. 난 자랑스러운 푸른이야. 자유롭고 저러던 대한민국의 꿈만의 영광을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안녕하세요, 입사 여러분. 네. 무사히 BJ프레스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앉아서 교육을 받으시는 것도 오늘 뒤에 현수막에 보이지만은 이 현수막에 원래는 이렇게 길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우리 교수님이 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뭐 요 글자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예. 원래 1박 2일 워크샵, 또 헬스까지 들어갔네요. 제가 볼 때. 예, 교수님의 디테일한 모습.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입학식 때 우리 교수님을 잘 믿고 따르면은 좋은 선배님도 있고 후배님도 있고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아마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다른 대학의 과정 같은 거는 이런 것도 사실 모르겠어요.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교수님은 아주 뭐 밀고 뭐 이끌고 가시는데 하여튼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동무대장으로서 바람은 하여튼 수료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끝나면 또 선배로서 하고 후배를 맞이하는 그런 훌륭한 24기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예. 자, 동국대 APP 24기! 시기고요. 사실 동국대 졸업한 지가 10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창부를 오면서 오늘 굉장히 가슴이 설렜습니다. 그리고 24기 여러분들 굉장히 코로나 어려운 시기에 워크샵이 과연 진행을 하실까 염려하기 걱정을 했는데 너무나 훌륭하게 많은 분이 참여를 해주셔서 선배로서 앉아있으면서 굉장히 마음이 좋습니다. 오늘 1박 2일 워크샵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좋은 모험의 관계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좋은 추억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저도 여러 학교에 여러 과정을 다 공부를 많이 했어요. 동국대가 최고입니다. 최고. 가성비 대비 최고. 1박 2일 동안 힘내라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기수가 지금까지 잘 왔던 건 우리 교수님 정말로 엄하시고 선배님들이 얘기하신 것처럼 근면성실 하나면 교수님은 무조건 인정받는 저희 동국대학교 APP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만 잘 따라주시면 아마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고 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24기분들 진심으로 입학 축하드리면서 24기 무난하게 졸업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들을 위해서 귀한 시간 해주신 선배님들 정말 고맙습니다. 선배님들 이제까지 다가오신 우리 APP 그 역사를 저희 24기도 굉장히 받들고 또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 24기가 좀 더 끝나고 선배들한테 잘하는 기수가 되도록 우리 같이 노력할 겁니다. 앞으로 지켜봐 주시고 많은 지적 전달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얼마나 노력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번에 선배님 발자국에 해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자, 24기!
있는 것처럼 우리도 햇볕을 싫어해서 선크림 바르고 모자 쓰고 마스크하고 이렇게 가리지 말고 햇볕을 충분히 받아서 우리 몸과 마음속에 있는 열을 밖으로 빼내는 그 역할을 해야 되겠습니다.
나 헷갈렸는데. 이거 완전 헷갈렸다. 아, 진짜. 아, 진짜. 가운데로 안 찍어도 요렇게. 오케이. Never saw the sun. 정조 21년에 준건하여 1952년에 개도소 하였으며 선조에 노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철사의 도사로부터 부도산의 강사 고란사 바이슴의 고란스의 곧 유강이 합한 음영 약재 놀랄만한 효험이 있다는 말을 듣고 남편을 억지로 내보며 약수를 마시고 오겠습니다. 도사께서 한번 마시면 3년이 젊어진다고 하던 그 말을 깜빡 잊고 남편에게 알려주지 않았던 것을 마셨기에 웃고리에 하였지만 할아버지는 말도 못하고 그저 울음을 터뜨릴 뿐이었습니다. 할 수 없이 아기를 안고 손
손 흔드세요, 손. 아따, 이게 삶아 진짜. 와, 이게 잘 익었어. 오메. 맞아요.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아, 자이 먹기도 힘들구만. 10년, 10년. 오늘밖에 젊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오늘. 화면을 크게 넣나? 왜 이렇게 크게 나오지? 네. 장구를 아 이쪽엔 길 없어요. 이쪽. 이쪽 위로. 거기 이제 길 없어요. 이쪽. 처음에 이틀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24기! 파이팅!